세종실록 75원, 세종 18년 12월 26일 정해 일곱 번째 기사, 1436년 명정통 1년. 대마도와 외인의 침략에 대비하여 남쪽의 방어를 강화시키다. 이어서 무릇 사람의 상정으로서는 일이 발각된 뒤에서야 깨닫고 뉘우치게 되는데, 내가 서북방의 거사에서 이를 알게 되었다. 왕년에 중국의 사신이 해마다 나오게 되므로 평안도에 임진이 접대하는 데 시달리게 되니, 그때 의논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저 경계에서는 민간이 소유하는데 다시 1, 2년만 있으면 백성들이 모두 도망에 흩어질 것이니 장차 어떻게 이를 처리하겠습니까? 하면서 말이 매우 절박하였다. 이때를 당하여 성삭기를 의논하니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고 꺼리면서 아뢰기를, 아무 일이 없는 시기에 어찌 백성들을 괴롭히고 군중을 노역시키겠습니까? 하였고, 대신도 헌의하여 또한 혹시 이를 그렇게 여겼는데 지금 적의 병고로 인하여 1년 안에 성부를 두 군데나 쌓게 되며 그 소요의 폐단은 사신을 접대하는 일에 비한다면 만배나 될 뿐만이 아닌데도 오히려 이를 만들었으니, 만약 일찍이 환난을 방비할 계책을 내어 점차로 성을 쌓았다면 전년의 여연의 화는 없었을 것이며 또한 금년의 성을 쌓는 누구도 없었을 것이다. 또 지금 연대와 목책을 설치하는 것은 모두 당연히 미리 했어야 할 일인데도 능히 일찍이 계획하지 못했으니 이것은 먼 앞일을 해야 할 일은 생각이 없었던 까닭이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심이 들떠 있고 천박한 것을 또한 알 수가 있겠다. 지금 이 남방에도 가히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이니 경언마땅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다하여 자세히 계획하고 미리 도모하여 즉시 개달하라 하니, 황부인이 대답하기를, 신의 의사로는 경상도는 땅이 넓으므로 동방과 남방이 모두 적의 침략을 받는 곳인데도 태평한 세월이 오래됨에 방어가 허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도의 철제사가 남도에 지키고 있는데 만약 동방에서 적의 경보가 있게 되면 서로 떨어지기가 멀고 성세가 막혀서 반드시 시기에 다다라 계책을 마련하여 적을 방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좌우도에 철제사가 있었으나 원컨대 이 제도를 회복시켜 철제사를 더 설치하여 좌우도로 삼고 군기를 더 보내어 군용을 엄하게 하소서. 또 연변 지방의 수령을 모두 제주가 문무를 겸비한 사람으로 임명해 보내어 무사를 정돈하여 뜻하지 않은 병고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렇게 여겼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2월 26일 정해 여덟 번째 기사, 종정승이 토산물을 바치다. 종정승이 좌이문 사랑 등 16인을 시켜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2월 27일 무자 첫 번째 기사, 박종우를 경상좌도 절제사로, 하경복을 우도 절제사로 임명하다. 박종우를 경상좌도 병마도우절제사로 삼고, 하경복을 경상우도 병마도우절제사로 삼고, 또 무사를 뽑아 연해 지방의 수령으로 삼았다. 이때 경상좌우도에 각기 도우절제사를 설치해야 된다는 의논이 있어서 대신들에게 의논하니 어떤 사람은 아뢰기를, 연변의 각 고을에 무사를 뽑아 보내고 잠정적으로 그전대로 두시옵소서 하고, 어떤 사람은 아뢰기를, 경주도 또한 연변 지방의 큰 거울이요 좌도 중심에 있는 거울이니 도우절제사가 마땅히 부윤을 겸무해야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미 후자의 의논을 따랐는데 곤도와 황보인 등이 또 흔히 하기를, 경주는 비록 이것이 해변의 업성이지만 바다에서 떨어지기가 서로 멀고 울산지는 곧 지난날의 좌도 본영이므로 지금 마땅히 따로 도우절제사를 두어야 되겠으니 그대로 울산의 병령을 설치하여 우도합보의 예와 같이 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정부에 의논하니 영의정 황희 등이 의논하기를, 곤도와 황보인의 의논이 매우 사이에 합당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라 마침내 박종우를 좌도 도우절제사로 삼았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2월 28일 기축 첫 번째 기사, 권양운을 세자빈으로 삼다.
사장들이 나아가서 신인성 권채를 불러 말하기를 전일에 세자빈 봉씨를 배출시킨 후에 대신들이 말하기를 세자빈의 자리는 오랫동안 비워둘 수는 없으니 마당에 숙덕이 있는 교수를 잘 골라 뽑아서 한시 빨리 배필로 정해야 될 것입니다 하였는데 나는 근년에 나라가 흉년을 만나게 되어 재앙을 두려워하고 몸을 반성할 시기인데 또 가려의 중대한 일을 행하게 되니 마음이 실로 미안하여 윤화하지 않은 것이 두세 번이었다. 대신들은 이의 대체가 지극히 중대하여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여 굳이 청하여 마지 않으므로 나도 마지 못하여 그대로 따라 서울과 지방의 명가에 딸몇 사람을 선택하여 그 훌륭을 길흉을 점치고 그 등용을 상복에 하였다. 농명의 설은 비록 다 믿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은 없으며 그 등용을 상보았으나 또한 한 사람도 내 뜻에 맞는 사람이 없으므로 자나깨나 생각하여도 처리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이내 생각해보건대 세자의 빈을 두 번이나 패하고 다시 세웠지만은 어진 배필을 얻지 못하여 병구를 가져오게 했으니 징계됨이 실로 심한 편이다. 지금 비록 뽑아 책립하더라도 또한 어찌 그 어진 사람을 얻을 것을 보증하겠는가? 내가 어제 갑자기 생각해보니 시험해보지 않은 사람을 새로 얻는 것과 본래부터 궁중에 있으면서 부인의 도리에 삼가하고 공손한 사람을 뽑아 세우는 것이 어찌 같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 후회가 없을 것이다. 전에 세자빈을 세울 것을 의논할 때에 대신들도 또한 양원의 승휘 중에서 승진시켜 빈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하였으나 내 의사로서는 첩을 아내로 만드는 것은 옛날 사람의 경계한 바인데 더군다나 우리 조정의 가법에도 또한 이러한 예가 없었던 까닭으로 그 일을 중대하게 여겨 윤화하지 않았으나 지금에 와서 이를 생각해보니 서울과 지방에 널리 뽑았으나 이 적임자를 얻지 못했으니 차라리 대신의 말을 따르겠다. 어젯밤에 역대의 고사를 상고하게 했더니 한나라 당나라 이후에 황후가 혹은 죽든지 혹은 폐위되든지 하면 의례 후궁의 귀인과 비빈을 승진시켜 황후로 삼게 했으며 역대에서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다만 큰일은 억측으로 정할 수 없으니 두 의정과 찬승의 집에 가서 그 가부를 의논하고 오라. 만약 옳다고 한다면 권양원과 홍승희 중에서 누구가 적임자인가? 두 사람은 모두 세자에 우대하는 사람이며 우리의 양궁의 돌보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세자의 뜻은 홍씨를 낮게 여기는 듯하나 내 뜻은 권씨를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나이가 같으면 덕으로 싸우고 덕이 같으면 용모로 싼다 했는데 이두 사람의 덕과 용모는 모두 같은데 다만 권씨가 나이가 조금 많고 관직이 또 높다. 또 후일에 아들을 두고 두지 못할 것과 비록 아들을 두되 어질고 어질지 못한 것은 모두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권씨는 이미 딸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어리상 마당에 세자빈으로 세워야 될 것이다. 지금 이미 마지 못하여 형편에 따라 변통하여 처리하면서도 또 어리상 마당에 세워야 될 사람을 버리고 홍씨를 세웠다가 후일에 만약 화합하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되고 또 능히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그 후회가 작지 않을 것이니 이두 사람 중에 누가 가히 세자 세울 만한 사람인가 아울러 의논하여 오라 하였다. 인손 등이 즉시 가서 이를 의논하니 모두 말하기를 양훈과 승휘는 모두 명문 벌족 중에서 골라 뽑아서 내직의 자리를 갖추 차지하고 있으니 발은 범연한 잉첩의 비교가 아닙니다. 또 일찍이 궁중에 들어와서 규범이 일찍부터 드러났으니 지금 이미 밖에서 널리 뽑아서 얻지 못했다면 양훈과 승희 중에서 가장 어진 사람을 뽑아서 빈으로 삼는 것이 심히 적당합니다. 처음에 빈을 세우기를 의논할 때에 신등의 의사가 이와 같았는데 더군다나 역대의 임금이 모두 이를 행하였습니다. 송나라 진종도 또한 귀인으로 황위에 올랐으나 정자가 일찍이 송조의 가법이 매우 바르다고 논하면서 진종을 그르게 여기지는 않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날 빈을 세우는 일은 또 어찌 의심하겠습니까?
권 씨와 홍 씨의 나이가 많고 적은 것까지의 높고 낮은 것은 논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그 현덕이 한나라의 국모로서의 모범이 될 만한 것만 볼 뿐입니다. 그러나 성상의 결단이 있사오니 신 등이 감히 정할 바는 아닙니다 하였다. 인손 등이 이 말을 가추어 아뢰니 즉시 교지를 의정부에 내려서 양원 권 씨를 세자 빈으로 삼았다. 농명은 팔자나 운을 말하며 귀인은 한대의 여관으로 황후의 다음이고 권양원은 권전의 딸이며 홍승희는 홍심의 딸이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2월 28일 기축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감사에게 가뭄 피해 상황을 보고하게 하다. 이보다 앞서 지인 한 가구를 경상도에 보내어 굶주리는 백성들을 살피게 했는데 가구가 돌아와서 문경 용궁 두 고을에 굶주린 백성들이 부종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아뢰니 즉시 경상도 감사와 경찰관에게 전지하기를 대제 사람의 사정으로는 하루에 두번 먹지 않으면 굶주리는 것이니 이치가 반드시 그렇게 된다. 하물며 3, 4일 동안 양식이 떨어진 사람은 그 생명이 실오리와 같으니 만약 시기에 미쳐서 진열하지 않는다면 생명이 잠시 동안에 달려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죽게 된 사람이 비록 있더라도 숨기고 알리지 않고서 구릉에 버려둔다면 내가 어찌 알겠는가? 혹시 창고에 저축이 없어지면 비록 진열하고자 하더라도 어찌할 수가 없을 것이다. 비록 지금 흉년이 졌더라도 국고가 다 모자라기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니 수령이 각기 그 경내에 마음을 다하여 순찰하여 진구한다면 어찌 굶주려 죽는 사람이 있겠는가? 지금 지인이 잠시 갔다가 돌아왔는데도 길가에서 본 바가 이와 같은데 더군다나 궁벽한 마을과 깊은 골짜기에 굶주려 죽는 사람이 없겠는가? 오름지기 마음을 다하여 구휼하여 백성들의 굶주리는 정상을 상세히 깨달아라 하였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2월 29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종정성 종원칠 등이 토산으로 바치다. 대마주 태수 종정성의 사자 등린 등 4인과 종원칠의 사자 삼랑 등 3인과 야윈의 도지위 동말 을대 등 11인이 와서 토산으로 바쳤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1월 29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세자의 가래색을 폐지하고 책봉 도감을 세우게 하다. 세종실록 75